오늘의 문장 해석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위에 보이는 이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 들어있는 큰 구조가 보이나요? 한번 봅시다. 먼저 it is가 보이고요. 그리고 형용사인 tempting이 보이죠? 그리고 뒤에는 for plus me, for me, for plus 대명사가 보이고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이때 it은 가주어고 to 부정사를 진주어로 해석하라. 그런데 이 진주어인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라든지 for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 for 대명사 또는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하라 라는 거는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for me 일단은 나를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도 뒤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to 부정사가 따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for plus 대명사나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상의 주어로 먼저 해석해 보라는 거죠. 따라서 for me는 내가라고 해석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ttribute는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for me to attribute it을 해석을 하면 for me 내가 to attribute 탓으로 돌리다 it 그것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진주어로 해석을 해서 거기서 attribute A to B의 구조가 또 보이는데요.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for me to attribute it to people은 이 for me to attribute를 주어로 해서 내가 그것을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being woefully ignorant를 봅시다. 이 부분의 구조를 보면은요, 일단 명사고, 다음에 being이라는 ing가 나왔죠. 명사구는 people이 나왔고요, being이라는 ing가 나왔어요. 어떤 구조죠? 현재 분사가 이끄는 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일단 어휘를 보면요, willfully 하면은 의도적으로 란 뜻이죠. 의도적으로 willfully, ignorant 하면은 무지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being willfully ignorant 하면 의도적으로 무지한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people 사람들을 꾸며주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의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요 자리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앞으로 가야겠죠? tempting이 나옵니다. tempting 하면 유혹적인이에요. 그래서 유혹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약간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요.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유혹적이라는 것은 무엇뭐 하고 싶다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